4월 1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7절 예수님의 족보, 둘째는 18절 이하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28장의 내용을 이미 온전히 아는 자로서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의 그 예수님이 구약과 어떤 관계이며 그의 나심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 예수와 연관한 이런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면 그 첫 장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대로 또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3절 등입니다. 구주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관련하여, 다윗은 왕권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이후 14대씩 이어지는 계보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처음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된 후 왕손이 평민이 되어 내려온 족보입니다. 말하자면 이사야 11장 1절의 표현처럼 이세의 그루터기입니다. 본문에서 낫고라는 표현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직자, 바로 이어지는 아들, 직자의 하나의 선 표현이 아니고 그저 대를 잇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 여러 대 후손에게나 혹은 양자에게도 설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의 상식에 거스를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의 상식에도 맞지 않았기에 늘 예외적으로 여겨졌는데 21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외적인 가능성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받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는 말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 당대에 일어났던 일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적용합니다. 이것이 계시 해석과 계시 적용의 권위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신약 성경 첫 권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